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KBS 리포터 정이수, 활동명 이수날과 카타르 현지 생방송 진행 중 방송사고 위기를 겪은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2022 카타르 월드컵의 KBS 공식 리포터로 현지에 나가 있는 정이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월드컵 생방송 도중업계 빵 당했습니다. 역대국 방송사고 날 뻔 점 괄호 닫고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이수날은 개막식이 진행된 지난 20일 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 경기장에서 현지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리포팅에 나섰다. 당시 생방송을 준비하던 이수날은 갑자기 다가온 외국인 무리에 당황했습니다. 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수날의 곁에 다가왔고 급기야 한 남성은 이수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른바 나쁜 손을 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곧 정이수가 리포팅을 시작했으나 이 남성들은 더 크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급기야 카메라 앞에 난입해 정이수를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수날은 꿋꿋하게 지금 개막식이 열리는 알바이트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대회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다 보니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뜨겁다며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또 다른 남성이 입에 담배를 문 채 등장해 카메라를 가렸고 이수날에게 자기 나라 국기를 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제지에도 꿈쩍하지 않았고 이수날은 한 손으로 국기를 치우면서 세계인의 축제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문제의 남성은 이수날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던 것인지 이수날의 어깨를 세게 치고 갔습니다. 하지만 정이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리포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다음 정이수는 현장은 변수의 연속이라며 정말 깜짝 놀랐다. 갑자기 드럼치고 어깨에 동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당황했다 고 회상했습니다. 애써 웃으면서도 말을 잊지 못하던 그는 쉽지 않네요 라며 씁쓸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사람들이 오셨다. 이게 그나마 통제한 거였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 데 꿋꿋하게 할 말은 했다며 다음날 리포팅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록 정이수 본인은 의연하게 인터뷰를 마쳤지만 남존협이 사상이 강한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생방송으로 보는데 얼마나 걱정되는지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왜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리포팅 준비하시면서 털렉만큼이나 부담도 컸을 텐데 너무 훌륭해요. 아무리 문화 차이라고 하지만 수준이 너무 낮다. 현장 리포팅하는 방송인들 조심해야겠다 보면서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노심초사했다. 아니 나 이거 보고 어찌나 조마조마하던지 거의 주행 수준 생방송인데 뭔일 날까봐 진짜 걱정했어요. 목소리도 많이 떨리시고 고생 많아요. 이수님 별탈 없이 일정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창훈 여자친구이자 아스날 팬인 정이수. 정이수는 1993년생 올해 나이 30세 대한민국의 유튜버로 축구 팬들에게 자신의 별명인 경희대 군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경희대학교와 아스날 FC의 팬 명칭인 군어를 합쳐서 경희대 군어가 되었습니다. 그는 2021년 8월 축구선수 권창훈과 열애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졸업 때까지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유학 중 박지성의 활약으로 해외 축구의 인기가 많아져 축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고 합니다. 당시 유학생들 사이에선 맨유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박지성은 좋아했지만 남들이 다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기 싫은 공대병이 도저 다른 팀을 찾아보다가 아스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고 합니다. 아스날 경기를 봤는데 플레이도 잘하고 감독도 오래 있었고 무패 우승의 기록도 있어서
아스날에 호감이 생겼고 결국 유로 2008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아스날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고 본인의 유튜브에서 밝혔습니다. 2022년 들어서 악플 테러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스날이 질 때마다 조롱하는 댓글들 같은 경우에는 정이수 본인도 하나의 문화로 생각해서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도를 넘는 악플들이 많아지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이수가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공개한 악플들 내용을 보면 아스날의 일본인 선수인 도미야 스타케히로와 엮어서 매국노라고 비난해 대는 내용이 줄을 잇는가 하면 정이수를 성희롱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위가 낮은 악플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수위가 더 높은 악플들은 자체 심의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커뮤니티를 통해 정이수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더 이상 악플들 및 공격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해당 댓글에서 악플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및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